Meet Osmo Pocket, a compact, stabilized smart camera that was made to fit in every moment. Osmo Pocket puts the power of stable camera movement in the palm of your hand. But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이번에 DJI에서 신제품 나왔다 그래가지고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있어. 아, 그게 뭔데? 이게 그 예전에 내가 사준 그 짐벌 있었잖아. 스마트폰 짐벌. 그거는 스마트폰 장착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엄청 조그만데 거기에 카메라까지 아예 달려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따로 스마트폰 안 꽂고 그것만 딱 들고 다녀도 촬영이 가능한. 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약을 받고 있대. 그런데 그 제품을 홍대에 있는 DJI 스토어에서 실물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 아, 아직 출시는 안 된 거야? 출시가 15일인가? 그때쯤 하면 된다고 하던데. 아, 그럼 우리 구경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구경을 할 거야. 아, 정말? 그래, 가자. 그럼 지금 바로 가볼까? 그래. 가자. 바로 홍대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차가 세차를 안 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세차 먼저 깔끔하게 하고 홍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조율을 하시기 전에 원하시는 지불 방법은 원하시는 유종을 선택, 무연, 숫자를 입력, 일시불 또는 8불까지 아시겠네요. 만져봐도 괜찮은 거죠?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원하는 거야? 아,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보려고. 화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게, 나쁘지 않은데? 아이폰보다 괜찮은 거 같아. 근데 왜 이렇게 뽀얗게 나오냐? 어, 되게 잘 나오는 거 같아. 포사시 효과가 들어가 있어. 아, 그 포샷이 하는 효과는 끄실 수 있어요. 아, 아 진짜? 강도도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어디에서 끌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 포샷이 하는 거는 뷰티 효과에 지금 보이시죠? 네. 뷰티 효과를 낮음, 높음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 장착 안 하고도 가능한 거예요? 뷰티 모드는 스마트폰을 장착 안 한 상태에서는 다 중으로 갑니다. 아, 그 따로 설정할 수 있는 네, 거라고요? 네. 핸드폰으로 가셔야,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만약에 높음으로 해놓고 빼면 여기서도 높음으로 되고요. 아. 여기서 중간으로 해놓고 이거를 빼서 사용하면 중간으로 가. 아,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네. 오,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은데. 뺐을 때. 셀카 모드. 똑같이 돼.
설정은 위에서 아래서 다 할 수 있게 되네. 연결이 엄청 빨리 돼. 제가 잠깐만 내려가. 앱이 따로 있는 거야? 어, 이거는 유료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낸다고 하던데. 찍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네. SD 카드가 지금 현재 저희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아, 네. 혹시 제가 가져간 거를 꽂아봐도 되나요? 네. 지금은 파노라마로 설정해놓고 찍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자동으로 파노라마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포켓 같은 경우에는 네. 요 단품으로도 좋지만 다양한 악세사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악세사리를 구입하시면 좋아요. 우와. 장난 아닌데? 지금 예약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받는 거면 언제? 12월 15일 정도에 받으세요. 15일 정도. 그럼 15일이 무슨 요일이지? 토요일이나 토요일? 토요일이네. 15일부터 그냥 네. 순차적으로 저희 배송이 다 나가세요. 만약에 아, 배송으로 받는 거예요? 네, 아니, 방문해 주시면 그냥 바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택배로 받으시고 싶으시면 그냥 그다음부터 순차적으로 받습니다. 아, 예약하려면 지금 결제까지 해놓으면 네. 되는 거죠? 네. 매장 이용해보시면 좋으시고요. 아니요. 여기다 본인 성함이랑 연락처 이메일 적어주시고요. 고객님 받으실 때 방문해주시나요? 아니면 택배로 받으시나요? 만약에 15일날 바로 받을 수 있으면 그냥 와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15일 물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화 드릴 테니까 네. 그때 만약에 택배로 받고 싶으시면 네. 주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 제품에 어댑터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 어떤 앱은? 그 스마트폰에 네, 젠더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 일시불이신가요 혹시? 8분도 돼요. 8부는 저희가 현대는 지원이 안 돼요. 지금 아, 여기 네. 카드 안이 이쪽 우측이 이제 8부가 되는 일시불 내주세요. 일시불 내주세요. 먼저 15일날 네네. 서명 네, 매장에는 지금 예약처리 다 되셨고요. 입고 되면은 그러면 저희가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네. 뭐 이제 어떻게 방문하셔서 하실지 아니면은 네. 택배로 받으실지를 아, 골라주시면은 네.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즈모 포켓은 여기서 끝내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까지 오즈모 포켓 실물 제품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온 오즈모 포켓에 대해서 제가 본 경험과 그 다음에 그 스펙들을 나열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 들었을 때 엄청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스펙에 나와 있는 무게는 116g.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 10S가 177g으로 한 60g 정도 가벼워가지고 진짜 가볍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크기까지 되게 작았는데 세로가 한 12cm 정도 돼가지고 한 손에 딱 쥐어지는 그 정도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SD를 넣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용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마이크로 SD를 여러 개 구입해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번 제품이 고프로 제품이랑 비교가 되게 많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짐벌, 뭐 해외에서는 김벌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짐벌에 대한 정밀도가 되게 많이 좀 차이가 났다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DSLR 렌즈에 들어가는 게 OIS라 그래가지고 옵티컬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 광학식 손떨림 보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빛의 경로를 변화시킴으로써 움직임을 보정시키는 방식인데요. 최근에 출시한 고프로 7 같은 경우는 EIS라 그래가지고 일렉트로닉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 전자식 손떨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기반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임을 보정하는 건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변 이미지를 분석해가지고 보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는 기계식 짐벌을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세 개의 기계식 축을 활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움직임들을 보정할 수 있는 뭐 보정 장치의 뭐 최고봉?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뭐 1:2.3 센서라 그래가지고 뭐 생각보다 크롭은 좀 많이 되는 편인 것 같고요. 시야각 같은 경우는 고프로는 뭐 광각이다 보니까 되게 넓은데 이거는 한 80도 정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고 조리개 2.0 그리고 ISO 같은 경우는 영상이랑 사진 둘 다 100에서 3200,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뭐 8초부터 8000분의 1초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오즈모 포켓이 나오게 되면서 이 작은 것에서 4K의 60프레임을 담을 수 있다는 것에서 되게 놀라움이 많았었는데요. 그 외에도 뭐 FHD를 당연히 지원을 하고 4K FHD 상관없이 24, 25, 30, 48, 50, 60프레임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뭐 1200만 화소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뭐 최대 이미지 크기는 가로 4000, 세로 3000픽셀로 저장이 된다고 하네요. 배터리 사용기간이 140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2시간 20분, 그리고 뭐 충전시간 같은 경우는 73분이라고 되어 있고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배터리 용량은 875mAh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좀 역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기능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FPC라 그래가지고 1인칭 모드의 역동적인 촬영이 가능하고 액티브 트랙, 그리고 모션 타임레스, 그리고 파노라마 모드의 기능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오즈모 포켓 웹사이트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 사게 되면 스마트폰과 연결해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DJI 미모라는 앱을 지원을 하고요. 이 앱 같은 경우는 유료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앱이 출시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앱의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블루투스 연결이 아닌 직접 연결로 스마트폰과 이 오즈모 포켓과 연결을 하다 보니까 연동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보게 되면 뭐 수동 모드를 포함해가지고 후보정이 가능한 로우 사진, 그리고 로고 촬영 같은 디시네 라이크 모드가 있었는데 아마 좀 개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뭐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것이 있었는데 악세사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뭐 이 오즈모 포켓 제품 자체가 되게 작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뭐 부가적인 기능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두 다 악세서리로 커버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있었냐면 충전 케이스, 그리고 무선 모듈, 그리고 조정 가능한 셀카봉, 방수 케이스, 악세서리 마운트, ND 필터 세트, 조종 휠, 외부 마이크를 장착할 수 있는 3.5파이 어댑터. 그런데 외장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장으로 마이크 두 개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 퀄리티도 좀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커버가 있었고 뭐 활동적인 곳에서 마운트 할 수 있는 킥 릴리즈 베이스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제품들은 만약에 받게 되면 이와 같이 좀 구성이 돼 있는데 오즈모 포켓 제품과 그 다음 기본적인 커버, 라이트닝 어댑터와 타입C 어댑터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과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전원 케이블,
이렇게 제품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제품을 사게 되면 서비스를 받을 일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증기간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짐벌 카메라와 핸들 같은 경우는 12개월 정도였고 배터리는 6개월을 보장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제품을 최종적으로 예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전에 고프로 7이 진짜 좀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한 52만원인가? 50만 8천원인가? 네, 그 정도 했었는데 이 제품은 고프로 7보다 더 많이 갇혔음에도 45만원에 책정된 것을 보다 보니까 이것을 예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즈모 포켓 뭐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고 제가 오즈모 포켓을 예약하는 것까지 뭐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한 12월 15일쯤에 제품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 받자마자 바로 영상 찍어가지고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아니면 그 15일날 출시할 오즈모 포켓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빨리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알림 체크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